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 좋아하던 칼국수집이 칼국수? 있었습니다. 예, 동네에 네. 이 맛있는 칼국수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맛있다 보니까 예. 이 정도 칼국수집이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불러놓고 자주 나오시라고 하고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아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돌이예요, 호돌이예요. 그냥 호돌이 맞고요. 호돌. 예, 맞습니다. 88년대 했던 그 호돌이. 맞아. 같은 스펠링입니다. 아, 같은 스펠링? 네. 지난번에도 알려주셨는데 예전에 뭐였대? 네. 뭐 게임, 뭐 인터넷 필명. 아, 예,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쓰던. 초등학생 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지금까지 아이디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저자. 이자 또 반도체 네. 강의계 일타 강사. 아, 감사합니다. 와, 따라올 자가 없더라고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 또 그분들의 영역이 있고 세미나의 영역이 있고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민간의 영역. 왕지 작가님. 아니 네, 실제로도 투자 좀 하고 계시죠? 직접 투자자이기도 하고. 아 예, 맞습니다. 뭐 저를 간략히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일단 와이스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랜 투자 블로거이자 또 가끔씩 심심할 때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때. 있는 오황재 대표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작년에 한번 또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 오랜만에 인사드린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과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텀업 투자자라고 저를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반복하되 예. 한 2, 3년 동안 매 분기마다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네. 한 2, 300개 기업들을 매 분기마다 쭉쭉 살펴보면서 그중 일부 기업을 추려내고 또 추려내서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고요. 단 한 번도 투자를 쉰 적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엄청 바쁠 때네요. 지금 이제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 다 스크린을 해요? 200개, 예, 300개? 스크린도 하고 또 스크린하면서 약식 기업 분석과 심층 기업 분석을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 그동안에 쌓은 자료들 분석했던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보는가 예. 좀 사실 이 투자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여러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분명히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예. 좋아하던 칼국수집이 칼국수? 있었습니다. 예, 동네에 네네, 네네. 이 맛있는 칼국수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맛있다 보니까 예. 제가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정도 칼국수집이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일 것이다. 아, 고등학생 때? 예,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10등 안에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칼국수집이 정말 많던 것이죠. 눈이 넓어진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면서. 칼국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치. 예.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각종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느끼길 정말 많은 이 칼국수집을 다니다 보면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그 곳이 꼭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그 순간이 왔던 것이죠. 뭐 저희가 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게 심리학책에도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밀성의 오류라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기업이 무조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기업 수가 238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좋을 가능성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비교하다 보면 네.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 또 더 좋은 기업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스스로를 바텀업 투자자라고 소개해드립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러한 전략을 쓰면서 기업들을 계속해서 출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부 탑다운이 섞입니다. 그 말인 즉 무슨 뜻이냐면 이번 분기에는 왜 유난히 뭐 반도체 이 주식들이 많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떴지? 이번 분기에는 왜 유난히 이 2,300개 기업들 중에 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이 나왔지? 유난히 특정한 업종, 특정한 유형의 기업들이 특정한 시기에 몰려 나오는 경향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요즘에는 조금 뭐 자동차 부품이 좋은가 보다, 음식료가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들 기업을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아. 또 스크린 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로 살펴보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탑다운 전략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아, 바텀업만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로 탑다운 전략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예. 탑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탑을 한번 잘못 고르면 망하죠. 완전 망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바텀업이랑 섞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보완이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항상 추천드리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니 한 분기마다 어떻게 2,300개를 다 봐. 그렇죠. 개인 쉽지 않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말씀드리길 저는 좀 시간이 항상 주식 말고는 뭐 할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2,300개 보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한 50개, 80개 많으면 100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 기업은요. 직장인분들도 야근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조차도 한 2주 정도 바짝 시간을 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분들마다 나는 1년 투자하겠어. 나는 2년 투자하겠어. 투자 기간, 목표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꼭 굳이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텀업 네. 투자자를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 그 네. 오류에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랑 아닌 사랑에 빠진 거죠. 맞습니다. 강제 결혼을 한 거지 종목 하나에 탈출도 못하고 이런 네.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지만 네. 탑다운하고 좀 같이 결합을 해야 한다. 네.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거의 한 2,300개씩을 분기마다. 아, 예. 이 분기마다 글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출연하는 이 과정을 항상 또 글로 씁니다. 그래서 아. 제 블로그 오셔서 이 분기마다 또 글을 살펴보셔도 제가 이 리스트업도 항상 해드리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나 어닝 쇼크 기업들도 항상 리스트업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꼭 그 글들 외에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도체 섹터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흔히 사이클 네.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여러 기업을 살펴보는 작업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은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사이클 유형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을 추가해서 봐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튼 반도체든 화학이든 뭐 철강이 됐든 역시나 주기적으로 기업 단에서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예. 그 분기별로 스크리닝을 하는 거는 최근 예. 실적을 보고 예. 앞으로도 더 좋아질지를 예. 힌트를 찾는 과정이고 예. 근데 예. 사이클이 맞습니다. 있는 산업들은 최근 예. 실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최근 실적을 보되 최근 실적의 특징을 좀 달리 보는 것이죠. 최근에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었는가 즉 감소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하락의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꼭 실적 말고도 다른 지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또 섞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방향전환이 나타나는지 혹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예. 캐치하는 작업. 예,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호돌이님은 그 반도체 네. 전문으로 알고 있어서 네. 양반이 그 거의 그런 반도체에 매몰돼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포트네에서 막 운영할 때 네. 비중이 그러면 네. 반도체가 좋을 때는 쫙 올라갔다가 네. 안 좋을 때는 쭉 빠졌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는 보통은 매 분기마다 한 4개 종목을 보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4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자산 중에서? 전체 주식 자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력 계좌죠. 그러니까 네. 제가 중기 투자 계좌, 장기 투자 계좌를 제외하고 주력 계좌에서는 4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씩 이제 분석이 모호해서 네. 둘 다 좋아 보일 땐 5개 사기도 하고 6개 사기도 하는데요. 많지 않구나. 맞습니다. 4개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지금 정말 좋더라고 하면 한 3개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막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목 2, 30개 있는 분들 많은데 사실 2, 30개면 ETF를 사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아니 근데 분기별로 보는 게 300개 종목인데 예. 4, 5개밖에 담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출연하고 출연할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실제로 식당을 다닐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칼국수 집 하면 명동에 있는 어디 딱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얼마나 많은 칼국수 집이 있잖아요. 전국에 명동 칼국수만 한 5만 곳은 되지 않나? 죄다가 명동 칼국수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맛집과 이 주식에 대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 정말 좋은 것, 옥석 가리고 맞습니다. 진짜 사실, 옥동자 같은 것만.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 종목이 반드시 수익률이 가장 좋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작업 정도를 해주어야 그나마 좀 상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을 최대한 발굴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예. 나에게만 예뻐 보여서는 안 되고 시장이 맞습니다. 또 좋아할 만한 종목을 담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유연하게. 예.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또 가치 투자를 공부하시다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조건만 들이미시는 경우가 또 많이 보입니다. 지극히 정말 싼 종목. 이걸로도 또 스크리닝 할 수가 있죠.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일단 시작은.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특히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뭐 적정 주가 구하는 공식 이런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만 가지고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는 좋아 보이는데 시장 입장에선 별로인 종목들을 많이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는 분명히 싼 종목을 샀는데 왜 주식이 안 올라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네. 조건들. 맞습니다. 조건의 다양함도 중요하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함정 속에 본인만 네. 그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예. 본인이 이렇게 강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초보자들도 그렇고 어느 네. 정도 중수들도 그렇고 이 오류에 많이 빠져요. 네 맞습니다. 본인 주식이 제일 예뻐 보이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싼데 안 가느냐. 거기 한참 빠져 있고. 저희가 제 얘기인가?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또 코스피도 한 2500선 넘어선 다음에 조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약간 예. 조정 나타나고 코스닥도 네.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조금 조정이 나타나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강하다, 네. 세다라고 네. 보기도 뭐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세장은 아닌 것 같고 약세장은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애매하거든요. 아, 예. 혹시 요즘 시장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아, 예. 사실 진짜 바텀업 투자자이자 저처럼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 투자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은 시장을 안 보시거나 시장은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네.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시장이란 걸 아예 간과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 또한 시장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평가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투자자분들마다요. 이 시장 내에서도 유리한 기간이 있고 불리한 기간이 있고 좀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한 기간, 불리한 기간? 예,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를 때 불리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는 것이죠. 내가 뽑는 종목들의 특징상, 특성상. 성장주가 굉장히 막 불꽃처럼 튀어나갈 때 가치주를 고집하신다든지 그러한 경향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항상 투자하면서 오랫동안 느껴온 것이 저는 항상 4월, 5월에 항상 취약해왔습니다. 4, 본인이? 5, 6월이. 예, 맞습니다. 4, 5월에? 예,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경험적으로 조금 성과가 안 좋은 경우가 언제인가면 분명히 시장에서 기대치는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는 이만큼 높은데 네. 생각보다 이 기업들이 그만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 그렇죠. 그런 시기가 보통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다고요? 예,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이 기대가 빗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실적 예. 발표 시즌을 앞두고 보통은 실적 발표 시즌 중에서도 특히 제 경험적으로는 4, 5, 6월이 일단 크게 한번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제가 뽑는 어떠한 기준의 이 특징에 의해서 네. 보통은 이 기대가 확 낮춰지는 이 시기에 좀 성과가 안 좋은 경향이 제 과거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요 4, 5, 6월의 시기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과거에 이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쫙 수집해서 네. 지난 우리나라 주식시장 20년치는 물론이고 뭐 미국 시장도 뭐 50년치 가량 쫙 수집을 해서 이 시장의 기대치, 즉 시장의 이 컨센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들의 이 실적이라든지 예. 아니면 기업들의 이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종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검증해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4, 5, 6월이 특히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는 시기에 특히나 연초에 유난히 기대가 높아졌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4, 5, 6월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내려올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서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는 보통은 조금 주식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있던 종목을 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종목을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종목들을 더 깊게 찾아 나서는 그런 작업에 더 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로는 꼭 주식 투자자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상시 100%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다. 현금 비중 어떻게 조절하시냐고. 예, 예. 보통 우리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주식을 많이 살지 적게 살지를 고민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제 경험적으로 이 기업들을 바텀업으로 쭉 여러 개를 계속해서 추려나가다 보면 이번 분기는 유난히 느낌이 좀 별로 매력적인 기업이 잘 안 보이는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무언가 지금 실적의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거나 실적이 기대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좀 잘 못 나오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사고 싶은 4개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뭐 2개 종목만 사든지 1개 종목만 사든지 그럼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요즘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5월, 6월까지도 조금 느긋하게 종목을 천천히 찾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 어차피 시장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확 네. 싸거나 아니면 확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예. 많이 눈에 띄는 시기는 좀 아니라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솔직히 싼 종목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션이라는 기준만 들이밀기에는 좀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의 방향성 또한 업종의 이 센티멘탈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막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좀 여유롭게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이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업종의 분위기가 좀 더 바뀐다든지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밸류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예. 앞으로 더 나아질 성장할 것들을 예.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하세요.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최근 분기 실적, 지난 분기 실적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1, 그렇죠. 2년 이상은 계속해서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확확 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요 방향이 아직은 모호한 기업들이 유난히 많은 시기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천천히 종목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마다 네. 유리하고 불리한 기간이 따로 있다. 우왕재 작가님은 한 4, 5, 6월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그건 이제 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고 사람마다 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난 1, 2, 3월 상승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 투자 카페 글들 많이 보면 네. 우울감, 소외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이 기관계 분들이 좀 네. 성과가 낮아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예. 1, 2, 3월에 예.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 그 하우스에서는 좀 예. 많이 뒤쳐졌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1, 2, 3월은 뭐야 로봇, AI, 2차전지 네. 이걸로 그냥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꼭 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지만 나에게 맞는 시기를 또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네. 그것도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다 보면은 또 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세상 끝날 수도 있는